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퇴치 작전을 할 겁니다. 어떤 퇴치 작전이냐면, 이 농업저수지라고 이제 강원도 철원에 있는 곳에 베스나 블루길이 지금 그쪽에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오늘 민물 투망을 쳐가지고 직접 한번 퇴치 작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퇴치기리.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저수지가 이 농업용 저수지라 해서 여기다 물을 받아놨다가, 여기 지금 논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근방이 되게 많은데 이곳에다가 물을 길어다 쓰려고 일부러 받아놓은 곳인데, 이곳이 약간 고립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어디서 물을 끌어올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치어들이 딸려서 와서 뭐 살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절대 여기 베스 블루길이 유입되기 좀 힘들죠. 여기 주민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곳이 이제 붕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퇴치 작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엄마, 아니 뭔가 이상한데? 하나, 둘, 셋. 어디 갔다? 하나, 둘. 오! 아, 이런 거 왜 찍으세요? 아, 이런 거 금방 하죠. 와! 야! 자,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저도 잘 던졌는데 지금 채니 아빠 형님께서도 와,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베스 블루길도 만약에 잡으면 1kg에 5,000원 정도 정부에서 이제 지역 화폐로 이제 바꿔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뉴트리아 잡았을 때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퇴치 작전이기 때문에. 뭐야? 아, 빠졌다. 베스였다. 와. 오, 잡혔네. 와, 여러분들. 생태계 교란 중 무슨 블루길도 한 마리 나왔는데, 베스 엄청 크고 나갔어요. 와, 나 블루길. 와. 진짜 큰 거야, 이거. 이게 바로 블루길이라고 하는 생태계 교란 종입니다. 이 친구도 식용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돔처럼 진짜 이렇게 지느러미가 엄청나게 크죠? 와, 진짜 한 방에 잡으셨네요? 따봉. 야, 이번에 두 번째 시도입니다. 우와! 우와, 진짜 원 정확한데요? 이번에도 왠지 느낌이 좋은데, 어떤 친구가 나올지. 크다. 커요? 크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제 토종 어류들은 잡히면 다시 방생을 바로 해줄 예정이고, 생태계 교란종만 퇴치 목적이기 때문에 뺄 거예요. 아, 진짜요? 오, 이게 베스다, 베스. 베스가 나왔습니다, 베스. 우선은 두 마리를 잡았고요. 으쌰. 우와, 대박. 와. 오 마이 갓. 아이고, 우리 모카한테 갖다 줘야겠다. 우와. 와. 이렇게 많이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크기는 별로 안 좋은데, 이 베스 친구들이 또 사이즈가 커지면 7에서 80cm까지도 커지는 어마무시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베스 블루길 천적이라고 하면은 쏘가리 또는 가물치밖에 유일하게 없어서 조금 약간 생태계를 좀 파괴하는 주 범인인데, 얘네들이 입이 크고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베스랑 이 블루길 자체가 이제 농어목에 검정 우럭가라 해가지고 똑같은 과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블루길이 입은 작지만 먹성이나 이제 번식력이 좋아서 악은 이런 웅덩이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베스가 번식이 많이 돼서 그런지 지금 한 번 만에 거의 10마리는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친구들 처리할 때는 또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뼈랑 살 분리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랑 음식물 쓰레기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고 하고, 제가 예전에 환경청에 전화했을 때는 보통은 잡았을 때 이런데 육지에 올려서 죽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절대 살려서 이렇게 살려두시면 안 되고 잡았을 때는 죽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아. 오, 잡았다. 야. 오, 아닌가? 안 잡혔네. 안 잡혔나? 오, 잡았어. 어머, 많이 잡았어. 와,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투망을, 제가 올해 목표가 투망 치는 거였는데, 아,
진짜 많이 잡으십니다. 와, 대박이에요. 저 이번에 그래도 저도 나름 채권 던져서 처음 와서 잡는 거 치고는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던지는 동안에 또 한 10마리 넘게는 또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한 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생물들이 만약 강원도에 있으면 뭐 충청도로 가서 뭐 방생을 한다든지, 잘 모르시는 생물들은 진짜 방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생물들이 적응력이 대단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열대기후인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서식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와서 살아간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생각외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여기서 뭐 자라나 뭐 다른 거 나온 적 있나요? 가물치라든지? 다른 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블록이라고. 네. 베스트밖에 안 나왔어. 아. 근데 진짜 제일 부러운 거는 되게 형수님께서 이제 카메라맨을 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찍으시니까 알아서 구도 잡아서 잘 찍으시네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와 좋았다. 오 잡혔다. 어? 빠지긴 했는데 잡히긴 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야 그래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뭐 한 마리라도 잡았으니. 근데 참 이 친구들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해요. 괜히 우리 예, 나라에 이제 먹이러 왔다가 자연에 잘 살고 있는데 퇴치해야 된다고 하니. 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국가 이제 예산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농장, 양식장 하시는 분들도 약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아, 뜨거운 누나 1kg, 아, 예. 맞아요. 1kg에 5,000원씩 준대요. 아, 상품권 오세요. 예. 원래 붕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이거 뭐 다 잡아먹어서. 이게 뭐, 평소 개구리도 그냥 막. 가지고. 오, 맞아? 오, 색깔 뭐야? 색깔이 약간 좀. 화려하긴 하네요. 오, 잡혔어. 와, 오, 한 마리. 근데 의미 있는 일이니까. 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군데에서 잡았는데 또 옆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여기 웅덩이가 또 있습니다. 저수지가.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화면상으로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굉장히 희미하게. 저기 지금 네다섯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번에 형님께서 한번 시범으로 보고 저도 던질 수 있는 부분에서 던져 보겠습니다. 자 던지십니다. 아이고 오 그래도 오 걸리긴 했는데 펴졌죠. 이야 이렇게도 잡히네. 그렇게 걸려도 전 3마리 잡혔습니다. 3마리. 야 이번에 또 블리길 또 나왔고요. 야 옆에 저수지 오자마자 또 나오네. 좀 약간 저희가 좀 편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제 토종 민물고기가 없는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물 빠졌을 때 싹 다 잡아야겠는데요. 자 던지신다고 합니다. 아유. 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잡혔다. 와 야 블루기도 또 잡혔네. 지금 약간 호니색처럼 색깔이 좀 올라왔어요 확실히.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만 잡혀라 제발. 이제 고기가 알아서 들어오네.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진짜 잡혔어. 오케이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친구들인데 와 와 진짜 많네. 그래도 저도 진짜 처음 치고는 굉장히 좀 노력 좀 해가지고 잡았는데 그래도 한 30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블루길이랑 베스만 딱 잡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차피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친구들한테 거의 그 저수지가 예, 완전 점령을 당해가지고 등그렇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퇴치 작전 했고요. 여러분들 절제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생물들 절대 자연에 방생해서는 안 되겠죠. 자 해서 오늘은 퇴치 작전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야 이거 맞다. 우리 모카한테 이거 손질 좀 해가지고 아우 베스랑 블루길 한 마리씩만 갖고 가야겠네. 모카야 기다려. 응? 아우 얘가 더 멋있어 보인다.